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지만 통합 작업의 한 축인 도의회에선 오히려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댐 녹조에 시달리던 수자원 공사가 녹조를 저감하는 퇴비를 개발했습니다. 녹조 원인 물질인 인성분이 물속으로 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실제 효과가 기대됩니다. 시내버스에선 쓸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시외버스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. 장거리 여행을 하는 시외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